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조마문 뱅춘인가 이렇게 함께 오늘 동물원에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둘이 오늘 여기서 아주 끝내주는 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이제 그냥 대놓고 데이트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미안해요. 네, 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 오는 길에 선글라스 쓰고 좀 많이 오해를 사면서 왔어요. 둘이서. 코끼리 여차도 둘이서 타고 차마 영상 못 찍었는데. 사이좋게 아주 그냥 잘 앉아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뭐, 이상한 남자들은 아니고요. 가보도록 하죠. 들어갑시다. 쪽팔려. 쪽팔리다. 앞에서 봤어? 막 쳐다보는 거? 이상하게? 쟤네 뭐 남자 둘이 뭐 하는 거야? 저는 지금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신경 안 쓰려고. 아, 그래? 네. 많이 쳐다봤나? 몰라요. 난 그러니까 안 봤어요. 보기 싫어서 안 봤어. 잘했어. 안 될 것 같아. 동물, 야, 잠깐만, 저기 있다. 뭐요? 홍학. 봉학? 홍학. 봉학, 봉학이라니, 무슨 소리야. 홍학이요. 예. 봉학. 지들이 사육된 놈들인 거 잘 아는 놈들인 거. 자기 주제를 아는 애들이네. 아, 그러네. 여러분들, 홍학입니다. 홍학 한번 보시죠. 야. 와. 야, 일로 와봐. 같이 저기 셀카 좀 찍어. 그러지 마. 꼬마 홍학. 셀카 한번 찍어? 찍어. 그만해. 그만하고. 와. 흰색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네, 애들. 애들이 꼬마 홍학이면은 뭐, 어른 홍학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더 큰 거? 그런가 보네. 아, 그리고 저렇게 저 보면은 저기 뒤쪽에 있는 홍학 있잖아. 저기요? 얘네 왜 이러니? 저기 뒤쪽에 보면 베베 꼬고 머리 집어넣은 애 있지. 쟤는 자는 거래. 아, 저기 자는 거? 홍학은 저게 자는 거래. 갑시다. 땅에다가 머리 박는 애들이 타조였나요? 땅에다 머리 박는 애들? 네. 글쎄. 너 홍학 소리 낼 수 있어요? 오, 대박. 한번 해줘, 한번 해줘. 아, 미친, 사람 있어. 한번 해줘. 완전 리얼했어. 처음에 완벽했는데. 쪽팔려서 그걸 생각하게, 의식하게 되니까, 쪽팔려서 안 돼. 편안하게. 자, 화장실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 동물 보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진짜, 지금이 금요일 몇 시야? 금요일 5시 25분인데 이렇게나 사람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그러네. 서울 경제권이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알겠어요. 이거 드립이니까. 서울 안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참고로 두 명 다 서울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아는 거는 뭣도 없습니다. 사실 서울이 망해야지 저희가 좋죠? 그런가? 하긴 좀 분포돼요. 근데 사실 여기 서울이 아니라 과천이잖아. 잠만. 오, 기린이다. 기린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야? 아, 기린인가? 꼬리 흔들고. 저거 살아있네, 저거. 살아있네. 그러네. 그냥 위로 올라가서 오죠. 아, 그럴까요? 네. 올라갑시다. 기린이 그렇게 똥을 저렇게 싼다던데? 그 토끼 똥처럼 싼다던데? 짜잘하게 여러 번 싼다. 소심하게. 우와. 이야. 대박이다. 바로 앞에 있어. 여기까지 뭐 나올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아, 저기 진짜네. 뭐요? 저기 똥들이 조그마. 저렇게 도톰하게 싸는. 그러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기린 소리는 어떻게 내나요? 기린 소리? 안녕, 왔죠. 조밥은 배댕뱅쥬 반가워. 너네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동시에 둘 다 선글라스 쓰고. 너를 설마 미안해.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런 건가? 예. 야, 이쪽 좀 눈길 좀 줘보지, 이쪽 좀. 야, 저렇게 가만히 서서 뭐 제냐타 마냥 그냥. 개시크. 개시크.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어? 저쪽 뭐 있습니까? 저 눈 깜빡이는 것 봐. 신기하다. 아무것도 없지만. 무시하네. 기린여가 사람 얼굴만 하다고요? 네. 에버랜드 무슨 처음 가보셨어요? 왜요? 어디서 그런 뻥을 치고 있어? 아, 진짜라니까요?
바로 내 앞, 바로 여기 앞에서 봐야 되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보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진짜 사람 진짜 없다. 그러게, 와 진짜 없다. 길 가다가 아니 거의 여기 굉장히 핫한 데거든. 왜냐면 여기 미어캣이 있는 데란 말이야. 미어캣? 어 미어캣. 미어캣촌 이렇게 사람이 없는 적은 나 처음 보네.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아 여기 미어캣 설명이 있네요. 설명 중반. 미어캣 설명이 있네. 어깨 높이가 15cm고 몸 길이가 30cm래. 그러네. 재밌는 걸 없어요? 잠깐만. 아 깜짝이야. 얘들이 미어캣입니까? 먹이를 어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제발. 나 무서워서. 나 벌 때문에 진짜 무서웠어 나. 아 이거는 편집하면 안 되겠다. 아 미친. 안녕 얘들아. 아이고. 어 내 미어캣이야? 우와. 안녕.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인마 얘들아. 와 진짜 귀엽다. 그러게. 아유. 야 바닥 좀 딱 서봐. 저 땅굴 파나 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 소리 한번 따라봤는데. 미어캣이 그렇게 내? 아 이거 미어캣 소리가 아닌가? 지금 다른 데서 나는 소리인데 그거는? 아 얘들 아, 의사소통을 내가 잘못했구나. 원숭이 존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이거? 의사소통을 실패했네. 당황했어요. 애들 진짜 땅굴 파고 있네. 그래 저 맨날 저기 땅굴을 파네. 목적 없는 그냥 땅굴 파기 심심해서 파는 건가? 그러게 귀엽다. 아 귀엽네. 오 얘네 봐. 서 있는 거 봐. 아 미어캣스럽다 미어캣스러워. 경계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로 간주하고 있는 건가? 얘가 아니구나. 그러네. 아 여기 보니까 미어캣 정말 귀엽죠? 하지만 외모와는 다르게 와일드한 거친 성격과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미어캣을 만지거나 손을 뻗는 행동을 물릴 수 있으니 삼가해주세요. 나도 하나면 무섭다고. 불태우고 있네. 귀엽다. 저렇게 귀여운 것들이 날 본다.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데. 그 아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했던 거네. 그러게. 애들이 계속 나의 내 손가락을 물 이렇게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거. 그랬던 거지. 기대해보던 게. 귀엽게 쳐다봤던 게 함정이었어. 이제 저걸 먹으려고 했던 거지. 애들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아, 진짜 귀엽다. 쟤 뭐 하는 거지? 다른 데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미어캣이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 미어캣이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아이 미친 개 귀여워. 미어캣 하는 게 너무 귀여워. 이 동물 안에는 얘네 이상으로 귀여운 애들이 없을 거야 이제.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귀여움의 극치입니다. 예. 아 이제 너무 귀엽다. 그래도 아쉽지만 갑시다. 가야 돼. 갑시다. 새로운 데로 가보도록 하죠. 오! 사막여우. 어? 오! 미어캣 버려. 미어캣 버리고. 여기 사막여우가 있어요. 사막여우. 설명부터 우리 보고 갑시다. 설명. 거의 견학 왔구만. 설명. 보입니까? 하나. 귀가 커서 몸에 열을 빨리 빠져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대신이거든요. 아이고. 예. 뭐 그냥 뭐 귀엽답니다. 네. 야. 얘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귀가 되게 크긴 크다. 그치 사막여우인데. 뱅츠님 저거 뭔지 알아요? 저거요? 저거 놀이기구 같죠? 네. 저거 뭔지 알아요? 놀이기구 아니었어요? 저게 놀이기구가 되는데. 네. 사막여우를 번식시킬 때. 네. 저런 통을 넣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막여우가 저 안에서 그 한다네? 얘들도 로맨스 분위기가 맞춰져야 이제 그런 걸 하는구나. 그치. 아유 귀여워. 아 납치하고 싶다 이거. CCTV 찍히고 있으니까. 그니까 이거 납치하면 큰일 나지. 우리 다음에 안 들키게 영상이 증거자료인데. 다음 CCTV 안 찍히는 각도에서 얘들을 납치하도록 합시다. 지금 좀 배가 나온 것 같다? 임신? 아니 좀 멘트 좀 살살 해주세요.
저기 상자 안에도 있어. 아 그러네. 아 귀여워. 서울동물원 역사존? 아마 그냥 그림과 이제 모형들이 가득 있는. 와 이런 거 있네. 여기는 박제돼 있는 동물들이 있네. 박제예요? 모형이 아니라 박제예요? 박제지. 아니, 완전 박제야 이거 봐. 불쌍하네.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거일걸? 뭐요? 이렇게 좀 뭐야 아파서 죽은 동물들 박제한 걸걸? 그러네. 한 번만 쓱 보죠. 그렇죠. 쓱 보면서 바다고 보. 이야 98살까지 살았대. 오래 살았네. 갈라파고스 코끼리 어부. 무슨 철학자 이름 같은데? 그러게요. 얘는 뭐야? 나무늘보인가? 킹카츄? 아 킹카주. 아 킹카츄. 아 깜짝이 포켓몬인 줄 알았다. 그냥 카츄라고 부릅시다. 그래요? 거쳐봐. 거쳐봐. 와 불러. 이거 딱 돌고래잖아. 사 사기네. 갑시다. 일단 여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더워서 들어가고 싶어. 입구 생긴 거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오, 시원해. 추워, 추워.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서워? 아, 내가 선글라스 써도 어둡구나. 네. 아, 내가 선글라스 썼지 지금. 아, 분위기 되게 무서운데. 아, 되게 무섭다 근데 분위기가. 어, 잠깐만. 이거 언제부터 돌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까부터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저절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여기? 누가? 기계라고? 아 이제 가자야. 야, 아무도,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왜 저기 두 개 돌아가고 있지? 응? 하마 있다. 아 하마 아니야 하마? 그러게 하마 같은데? 그러게 안에 하마 있네. 하마 있네 히포. 아 이게 더워가지고 지금 하마들이 다 밖에 안에다 이렇게 해놨네. 그래도 동물원 아이디어가 좋네요.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더우면. 이게 뭐야 이거. 벌거 숭이 두더지 쥐라는 쥐인데? 왜? 다 저희 동물이에요. 어우 뭐야 이거 미친. 햄스터 갓 태어난 햄스터 같은데 뭔가. 어? 이거 뭐야? 뭐요? 얘는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어 진짜? 어. 초점이 안 맞네요. 됐다. 암이 안 걸린다는 게 되게 부럽긴 하다. 난 진짜 마무님 게임하는 거 볼 때마다 암 걸리는. 닥쳐. 뭐지 이거는? 여왕의 지배 아래 각자 직업이 있어요. 여왕? 아 여기가 여왕이 있나 봐. 우와. 이 중에 여왕이 누구야? 여왕. 저기 1차 다부제네 이거. 갑시다. 예. 아, 더워. 저 커플 있다. 다 들리겠어. 그렇구나. 다 들려, 다 들려. 사람 없어가지고. 그러네. 하는 말이 다 들립니다. 괜찮아. 원숭이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원숭이들 보러 갑시다. 괜찮이. 솔직히 원숭이한테 흥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고릴라한테 조금. 고릴라? 예. 네. 고릴라 왜? 아, 그냥 원숭이는 뭔가 흔한 느낌?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고릴라와 키대기? 고릴라 키댈 수 있어? 어 나 여기 나 못 써. 나 여기 못 써. 왜? 왜냐면 우리 키가 밝혀지거든. 아, 난 키 밝혀져도 상관없어. 키 밝혀주면 어때? 난 안 돼. 알겠어요. 저 저만 밝힐게요. 예. 침팬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아 이것들이 놀기 싫은가 보네. 와 근데 시설이 장난이 아니다. 나도 이거 보니까 막 놀고 싶어져. 와 나도 여기서 놀고 싶어지냐. 시설이 장난 아니다. 잘 만들었네. 뭐야 여기 있네. 오랑우탄? 오랑우탄. 아 그러네. 야 유리를 얼마나 애들이 긁어댔으나 보이지가 않네. 그러게. 좀 닦아라.
이건 못 닦아 기스라서. 어? 근데 안에서 난 기스인데? 그러게. 이중. 그,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난 게 아니라 안에서 난 거면 네. 지금 오랑우탄 여기를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긁어댔다라는 건데 이거. 오, 있지 않았나? 오, 잠깐만, 잠깐만, 움직여, 움직여. 불쌍하다. 걷는 것 봐. 아, 난 사실 원숭이가 네. 너무 불쌍해, 이렇게 가둬두는 게. 어? 저기 뭐 나오는데? 오! 뭐야, 왜 이렇게 커? 뭐야? 뭐야, 설인이야? 아, 아, 모습 안 드러냈어. 아, 사라졌어. 아, 여기 우리는 오랑우탄. 보석과 보라래. 수컷과 암컷. 어... 이게 아 얘네들은 여기서 이게 안 보인대. 아 그래요? 몰래 관찰장이래. 이거 아이디어 좋다. 여기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이래도 얘네들은 여기서 쉴 수 있는 거네. 이거 아이디어 좋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없겠네. 약간 좀 원숭이가 우리 보고 막 재롱 부리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그치. 아 그건 아주 아쉽다. 어? 아, 알락꼬리 원숭이 만남은 폭염 때문에 취소됐다네요. 그래, 이해해줘야지. 폭염인데. 잠깐만, 여기 시설들이 있는데. 우와, 저 마다가스카 원숭이 어. 아니야? 아, 그러네. 와, 귀엽다. 제발, 제발. 제발. 저 완전 사람 같아. 저기? 응. 어. 아, 얘도 귀엽다. 아유, 치지 마. 좀 아, 치지 마. 어우 소리 들려. 애들이 그 노래 불렀을 거 아니야. 어어 like 먹이 주는 줄 알고 왔다. 먹이 주는 줄 알고. I like to move it, move it. 야 안녕. 애들이 아이고 안녕. 손. 어우 막 모이는 것 봐. 어. 하. 어. 대박. 어 같이 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교감. 아 웃겨라. 아 귀엽다 얘네들 왜 이렇게 다 몰려들어. 야 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네. 관찰 대상일 수도 있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어 닌겐들이다 그러면서 어 전에 쟤 닌겐들 뭐지 막 이러면서 쳐다볼 수도 있지.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가죠. 이거는 무슨 원수. 아유 잠깐만. 아니 이름이 네. 브라자. 근데 원래 브라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게. 아... 그런 이유가 있나? 둠... 아, 이유가 좀... 알면 안 되지 않을까? 비방 어, 예. 될 것 같은데? 뭐, 아,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어, 원래 많이 알면 다치는 거 예. 어? 새끼인가? 사바나. 사바나 온 새끼. 우와 쟤 귀여워. 저 끝에 있는 거 봐요 뱅치님. 저기 저 귀여운 것 봐.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야, 줄 타는 거 봐. 우와, 줄 타는 거 봐. 무당해도 되겠는데? 무당 곡성? 야. 어? 롱. 뭐지 주관디? 우와, 쟤네들 저기 높이까지 올라왔어, 뱅치니. 저기. 아, 벽이, 저 그냥 막힌 벽이구나. 나도 저 밖으로 통하는 그런 거. 우와, 신기하다. 얘네들 뭐 하는데 왜 역기를 갖고 놀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드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올라갑시다. 아, 올라가는 길이 참 멀다 멀어. 멀다 멀어. 커플도 멀다 멀어. 찍어 카메라 찍어줄 노이 한 명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게 어디 있어? 망한 건가?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어, 사자네. 저기 있네. 쭉이 있네, 쭉이. 뱅친이 얼굴이 똑같네. 왜요? 뭐가? 어, 사자랑. 사자랑 똑같다고요? 얼굴 똑같이 생겼어. 그거 칭찬이죠? 칭찬이지. 사자상이야? 어, 완전 멋있게 생겼지. 입도 크고 얼굴도 크고. 대신 몸도 크죠? 어, 몸도 크지. 어, 얼굴만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아, 예쁘다. 여기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여기서 활발하게 발랄하게 뛰어노는 거라도 찍었을 텐데. 근데 저기 한 바퀴 도는가 보던데. 이렇게 풀스텝 숨어 있다가 이렇게 와! 하면. 아, 끔찍해. 그치? 완전 끔찍해. 어, 나 지금 남자 둘이서 이런데
꽃동산 지나서 지금 이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남이섬 같은데 지나가니까 지금 정말 역겨워. 완전히 그냥 미쳐야 미쳐. 우와. 개와 늑대가 합쳐져서 누렁아, 누렁아. 저기 뒤태 보여주네 뒤태. 앞모습이 뭔가 되게 개 같은데 어느 정도 늑대 같이 생긴 것도 있어. 귀 쫑긋쫑긋하는 거 귀여워. 들은 거 같은데? 어 진짜 개다 개. 귀여워 개 같다. 어 귀여워. 저쪽에 왼쪽에. 저거는 늑대 같은데 그냥? 늑대면서도 개인 것 같으면서도 좀 가까이서 볼까요? 개 같은 늑대네. 그렇지. 어? 말승냥이 섞여 있나 본데? 그런가? 얘는 늑대 개야. 얘는 늑대 개. 얘는 좀 섞여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저쪽 방하고 저쪽 방하고. 귀엽다. 여우 있어 여기? 아, 보이는데. 아까 사막여우가 더 귀여울 거야. 그건 그렇지만 그러게 여우가 없네. 아마 다 안에 있나봐. 오소리 있대 여기. 응? 뭐가 있대? 오소리. 아니 근데 없어. 아니 없어.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거 다 이것 때문에 안 보여. 어? 흰너구리 있대. 흰너구리. 흰너구리. 애들 다 안에 들어가 있나봐요. 갑시다. 어? 이건 뭐지? 순간 저 표지 있잖아요. 네. 저거 보고 그거 생각났어. 이게 타월 있잖아. 타월 이렇게 잡고 일단 나 찍어야지. 타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뭐가 하는 거야. 그렇게 생겼잖아. 아 진짜. 아 극혐. 아, 그 다른 사람 봤어 지금. 아 근데 그렇게 생긴 거 어떡합니까? 퓨마래. 퓨마? 퓨마. 그 유명한 상표씨가 여기 있구나. 근데 안 보이는데? 없어. 애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아 저기 있네. 어디? 저 왼쪽 끝에. 아 그러네. 그러네. 저 있네. 안 보여. 나만 여기서 보니까 캥거루 같이 생겼나? 어 약간 캥거루 같기도 하다. 안 보이는데? 고양이 습성이 딱 보이네요. 그러네. 털 핥는 것 자체가 고양이 같네. 귀엽다. 여기 들어갈까요? 동양관? 응? 여기 동양관 들어갈까요? 뭐인데 안에? 동물 있죠? 들어가야지. 안에 들어가면 뱀이나 그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원숭이가 와. 여기 원숭이야? 네. 없어요. 아 여기 있다. 보넷 원숭이. 야, 한 마리야? 야 이 집 크네. 혼자서. 거의 이거 뭐 청담봄 사는 그 수준인데. 아 청담봄도 이렇게 못 크지. 검둥이 원숭이. 저기 있다. 되게 새카매. 어? 어? 제가 너무 불쌍해. 뭐 하는 거야? 철창 잡고 밖을 보고 있어. 엄청 나가고 싶나 봐. 아. 진짜. 아, 근데 아, 진짜 원숭이 보는데 진짜 마음 아프다. 진짜로. 얘네들은 놀이 기분 별거 없어요. 에버랜드 갔는데 애들 다 이러더라니까. 우울해서 그냥? 에버랜드는 이런 데다가 넣어놨어 원숭이들을. 쬐끄만한 애 새끼도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치. 아우 저게 뭐야. 저 맨날 바닥에는 흙이나 잡고 저 물이나 묻히고. 아 진짜 바닥 닦는 거 봐. 걸레질하는 거 봐. 아 그러게. 할 게 원숭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저거밖에 없는 거야 할 게. 원숭이가 할 게 얼마나 없어. 지금 자기 집 청소도 하고 있으니까 새끼가. 아 나도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미친. 와 정말 마음 아프다 진짜. 오! 저거 봐. 아니 원숭이들 상태가 너무 불쌍해 지금. 정신병동인 거 아닙니까? 아, 나 이거 아울라스에서 본 거 같아 이 장면. 아 흰손 기번. 아 2년마다 한 마리 새끼를 낳는데 이거 완전 새끼 낳으려고 여기다 가둬둔 거 같아.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불쌍하다. 어? 아 여긴 좀 낫네. 아니야. 뭐야? 아니야. 전혀 낫지 않아. 전혀 낫지 않아. 오 온다. 와 오 우와. 야 원숭이 낫구만. 와우 나는 원숭이 낫다. 흰손 기번. 아 얘구나.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낫겠는데? 애들은 좀 덜 심심해 보이네. 저 안에 있는 애들 빛도 어두워가지고 진짜 너무 불쌍해. 갑시다.
킹 스네이크 뱀이다. 오우. 뭐야? 아, 허물 벗고 있는 거잖아. 푸르니아 도마뱀이래. 도마뱀? 아, 뱀 키우고 싶다. 뱀을 리얼 키우고 싶어? 네. 왜? 뱀 귀엽잖아요. 왜? 전 귀엽던데? 저는 뱀에 대한, 아, 되게 마무님은 뱀에 대한 나쁜 트라우마가 있지만 저는 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무슨 추억이죠? 그 뱀 엑스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관람회 뭐라고 해야 돼? 뱀들이 아무튼 싸, 종류 싸그리 본 건데 네. 걔들은 좀 훈련이 된 뱀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애교를 잘 부려요. 되게 귀여웠어. 막 새끼 뱀. 네. 뱀이 어떻게 애교를 부려? 새끼 뱀이 요만한 뱀이 그냥 내 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게 애교야? 그거 네. 뭐 이렇게 조이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발톱 거북이라는데? 우와. 우와. 딱 봐도 느려 보인다. 아니 근데 발봐. 어 발. 우와. 발이 되게 예쁘다. 발이 되게 신기한데? 기가 막히네. 조금만 움직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얘네들랑 움직이려면 한 시간 기다려야 될까? 샤마거. 샤마거. 10살 되면은 20개, 50개 알을 낳는데. 자웅동체 아니죠? 우와, 이거 좋다. 아, 저기 있다. 얘는 좀 낫다. 크다, 커. 저런 애들한테 물릴 상상만 하면 끔찍하다, 진짜. 아, 나는 크다 하면은 나 그, 저기 사이타마 더빙 생각나, 진짜로. 왜요? 오, 크다. 아. 나 아, 그거만 뱅치님이 200번 시켰잖아, 나한테. 어, 와, 크다. 이긴이 자가용이라고? 더빙하라고. 어, 근데 그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쵸. 어, 예. 저거 하는 게 마치 저기 짱구는 못 말려에서 시체 놀이 있죠? 어, 그거 같아. 미친. 그거 같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아, 본격적으로 뱀이네. 완전히 뱀이네요. 어디 이제 해리포터역에서 배운 뱀의 용어를 한번 사용해볼까? 뱀의 용어를 배웠어, 해리포터에서? 그쵸. 진짜 알아요? 모르죠? 막 쨔아다 미친. 그럼 뭔가 대화가 통하던데? 우와 이거 봐. 야 우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여 느리게. 뱀도 오래 사나? 뱀은 모르겠는데? 뱀은 생각해보면 뱀은 빠른 걸 많이 못 봤어. 사냥할 때는 빠르겠죠? 그렇지 사냥할 때는 완전 빠르지. 이런 애도 키우고 싶어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고 네 적당히 큰 거 있죠. 적당히 큰 거. 한번 저기 그 여기 중고차 시장 왔다 생각하고 한번 골라보세요. 얘는 색깔이 별로야. 얘는 볼 때마다 더러운 색깔이 연상될 것 같아서 별로입니다. 구렁이 조금 별로다. 구렁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색깔이 아. 구렁이도 예쁜 색깔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 하얀색, 얼룩무늬 같이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옷처럼 얼룩무늬처럼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 이런 거 나쁘지 않아. 이런 거 나쁘지 않아. 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한 마리 키우게 준다면 키울 의향이 있습니다. 아 약간 람보르기니 같은 색상. 저기 이름이 버마 왕뱀이네. 파충류 먹네. 성질이 순해서 애완동물로 많이 기른대. 어 역시 얘가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으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구나. 참나 색깔이 예쁘잖아. 뱀을 키우는구나. 물왕 도마뱀이래. 물 안에 있나 보다. 물왕 이름값 하네. 아니면 저 동굴에 있거나. 물에 없네요. 또 없어. 또 없어. 또 없어. 없어. 없어? 잘 없어?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저 있어. 어디? 아, 미친 자고 있어. 아, 저 있구나. 공굴 안에. 꼬리만. 엄청 지쳤어. 어, 잠깐 일어났다. 어, 나 불렀죠? 이러면서 있네. 밥인가? 이러면서? 어, 밥인가? 어, 오소리 너구리래. 과연 있을까? 또 없어? 또 없어? 없어 없어. 아 얘 이거 아는데 이름? 얘 그 귀가 좀 특이한 앤데. 얘가 귀에도 뼈가 있던가? 어 그래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슬아소니, 슬아소니. 아, 슬아소니. 슬아소니. 멋있네. 야, 간지나게 있네. 제가 우두머리인가 보다. 와. 슬아소니. 알 사람은 아는 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슬아소니? 호랑인데? 아, 근데 뜬금없네. 호랑이네. 아, 백호가 아니었구나. 와, 크다. 아, 나 크다 하니까 또 더빙 생각나. 그만 생각나요, 그거 좀. 와, 크다. 이기니 자가용이라고? 그렇다. 전 우대서도 한 대밖에 없는 최상급 품질의 스페이스십이지. 오,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 어라?